안녕하세요. 아빠 이슈의 MC 이슈입니다. 오늘 아빠 이슈에 또 출연자가 계시는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이곳은 보이시나요? 태그아웃 트레이닝 센터라고 있는데 그곳에 계시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5.6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오! 야, 오늘 아빠 이슈의 게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예! 우리 서동훈 코치님.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역시. Everybody say, yeah, yeah, yeah. Everybody say, yeah, yeah. 저를 이곳으로 부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좋은 소식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4월 말에 또 형님의 뒤를 이어서 아이가 출산이 됩니다. 쌍둥이 아니죠? 쌍둥이 아니에요. 저는 쌍둥이여가지고. 쌍둥이 아빠예요.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트윈스예요. 타이거즈 대 트윈스야. 이곳으로 오게 한 이유가? 기초 체력이 필요하죠. 아, 기초 체력? 아빠가 되려면 기초 체력이 필요하죠. 아, 약간 불길한 애감인데? 와서 왠지 모르게 여기서 운동을 할 것 같은 그런. 할 거 많습니다, 네. 아. 기저귀 사러 가야 돼, 지금! 이모, 갔다 올게! 자! 분은 떨어졌다고! 자! 마스크를 벗고 네. 예,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제 얼굴보다는 이제 우리 서동훈 코치님 얼굴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또 선수 중에 잘생긴 걸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또 현역 시절에 인기도 많았고 8년 차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기가 태어난 지는 지금 이제 4살 됐으니까 28개월 정도. 28개월. 이야. 지금 막 뛰어다닐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막 올라다니고 날아다니고 난리 났죠. 근데 또 이제 제 곳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또 있거든요. 체력.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다 커버할 수 있다. 네. 아, 오케이. 잠 안 잘 수 있죠. 지금도 졸려요 지금. 근데 나 지금도 졸려. 지금도 졸려. 그 형수님처럼 매번 보진 못하잖아요. 지금 이제 선수 생활도 하셨고 또 코치 생활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출근을 했다가 야구장에서 다시 집으로 출근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렇죠.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빠로서 남자로서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설거지라든지 그다음에 적병 씻기 그다음에 이제 기저귀 갈 수 있는 거는 갈아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또 뭐 저녁에 이제 목욕도 시켜야 되고. 아, 목욕도. 네. 그런 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영향에서는 이제 다 한다라고 해도 와이프 입장에서는 새발의 피죠. 아. 네. 아니 근데 한 명 키우기도 어렵잖아요. 한 명 키우기도 어려운데 트윈스야 트윈스. 쌍둥이에요 쌍둥이. 야 대단합니다 진짜. 그때 Everybody say yeah. 이것도 같이 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그 경기장을 찾는 분들이 좋은 기억으로 팀도 승리했고 막 선수들의 팬 서비스도 보고 갈 수 있었던 저는 진짜 1등이지 않았나 인터뷰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전 반대로 저 기아 팬 저 선수 시절에 팬분들의 그 에너지가 확실히 좀 넘치기 때문에 달라요. 예, 다르죠. 그래서 선수들이 좀 더 힘이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홈런성 파울 기억나요? 와일드카드죠. 와일드카드 때 그게 제일 기억나요. 형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지만 그 홈런성 파울 그게 난 너무 진짜 폴대가 이렇게 썼으면 진짜 이렇게 잠실 그거 기억하는 사람이 적잖아요. 이 정도 잠시 잊고 있었는데 그때 넘어갔으면 진짜 어땠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넘어갔으면 그래서 이겼어 LG 탈락 그죠? 만약에 올라갔어 올라갔어 그러면? 우리는 DNA가 가을 DNA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죠. 전 감독님께서 김태 감독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동호가 그거 들어왔으면 네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근데 뭐 감독님이 인생이 달라지셔가지고 지금. 그리고 이제 또 동호 형 하면 잊지 못하는 게 이제 어린이날 벤츠 클레넌. 손 들이시고, 들이마시고, 자!
진짜 제가 매달리기 정말 잘해요. 진짜? 옛날에 그 여자친구들한테도 진짜 많이 매달렸어요. 그거 뭐야? 자세가? 닭인 줄? 딱! 앉았어. 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요? 나! 지금 애기가 몇 킬로예요? 15킬로? 조금 안 돼. 이 정도 된다는 얘기네. 그럼. 오. 아니야. 더 빨리. 더 빨리. 그렇지. 속도 줄면 안 돼. 그렇지. 너에게로 가는 길. 기저귀 사러 가야 돼, 지금. 내가 갔다 올게. 자. 분은 떨어졌다고. 자. 자세 나온다. 뭐라고? 치워. 갈래, 치워. 세게. 좋아. 세게. 좋아. 좋아. 자, 좋아. 어허, 이렇다. 지금 우리 가야 돼. 가. 소사. 몸이 굉장히 빨라요. 밥소사? 나이스 볼. 슬라이더. 네, 오늘 서동욱 형님과 함께 아빠 이슈, 체력 키우는 이슈 시간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님. 괜찮네, 근데. 지금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다리 힘 풀려가지고. 예. 아무튼 형님 덕분에 좋은 체력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체력이 좋네. 예. 우리 조카 나오면? 네네.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형님, 뭐, 제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선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콜. 알겠습니다. 우리 서동욱 코치님도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빠 이슈. 네, 테그아웃 트레이닝 센터 대표 정요셉 대표입니다. 제 친구고요. 네. 테그아웃 트레이닝 센터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그 이제 선수 트레이닝부터 해가지고 뭐 일반인분들 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조금 더 수준 높은 좀 퍼포먼스 단계의 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부터 골프 선수, 야구 선수, 뭐 로드바이크까지 해서 다양한 이제 스포츠를 가르치고 있고요. 특히나 야구 선수들이 좀 많이 이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와서? 일반인 분들도 남녀노소 다 참여하고 있고요. 예. 거쳐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뭐 노승열 선수, 이정우 선수, 박병호 선수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습니다. 윤성민 선수도. 맞아요. 이정우 선수도 항상 그 키움 홈 경기 있을 때 맞아요. 네. 저희가 만났잖아요. 맞아요. 네. 항상 경기 있는 날 피곤할 텐데 와가지고 여기서 운동하고 가더라고. 네, 맞습니다. 우리 정현석 대표랑 해서 MC 이슈 통해서 왔다. 네. 뭐 있습니까? 50%. 50%. 네. 50% 괜찮다. 부족해요?